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네, 타협이 되게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밖은 싸움이 좀 크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되는 띠 이번에 탑3만 딱 뽑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평균 3제? 근데 3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뽑아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조심하면은 잘 극복할 수 있는 띠가 되는 것 같아요. 소띠하고 네. 용띠, 그 다음에 뱀띠하고 닭띠. 일단 뱀띠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날삼제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쪽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금 그 자리, 현재 위치, 있는 그 위치가 지금 제일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움직임을 최소한 줄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뱀띠 뭘 하려 하지 말라 이 말이 있으시네요, 선생님.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움직이지 않고 좀 답답하고 지루할 거예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특유의 순발력이 있어요. 네, 뱀띠들이 특유의 순발력이 있으니까 상황 대처 뭐 그런 것들 잘 극복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될 거지 그닥 나쁘다, 내년에 너무 나쁘다 이런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용띠가 있는데 이 용띠가 이 제가 보기에는 용띠 분들은 내년에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 같은 느낌. 뽑아주신 띠 중에 유일하게 삼재가 아닌 띠가 용띠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몇 번을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용띠에서 자꾸 걸리더라고요. 물론 뭐 생년월일 그 기운을 느끼는 건 그런 건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용띠는 일단 장성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용띠 네. 자체가 네. 그런데 약간의 쇠락의 기운을 내년에 탈 수가 있어요. 쇠락의 기운을 탈 수가 있으니까 사업이든 안 사업적으로 뭔가를 하신다거나 장사를 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든 시기가 될 거예요. 내년에 특히 더 내년에 다 행복하다고 보긴 하지만 내년에 특히 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긍정적으로 봐서도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띠가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직장을 좀 이동을 하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내 계획하고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계획성을 세워야 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조금 내가 기운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마음의 동요를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의 동요 없이 그냥 하시는 일 꾸준하게 하시면 금전적이든 손실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계획만 잘 짜면은 되지 않나 싶어요. 소띠는 이 소띠도 마찬가지예요. 소띠도 좋은 분들 뭐 나쁜 분들 이거를 떠나가지고 내년에 이제 금전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동안 그 전에 쌓아뒀던 것들 내 신뢰도라든가 내 성실도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기운으로 내년에 쭉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네. 이분들은 소띠의 특징은 열심히 우직하게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의 그런 고집에 의해 가지고 다른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막거나 부딪히는 게 좀 있어요. 내년에 부딪히는 수가 좀 보이니까 그것들을 조심하면 되지 않나. 금전을 떠나 가지고 사람하고의 그런 부딪힘이 잦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하고 내 주장, 내 고집대로만 앞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예, 타협이 되게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비 뭐 이런 걸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분은 그것만 참으면 그 다음에는 또 괜찮게 흐르거든요. 네, 운이라는 게 흐름이 있으니까. 네. 닭띠도 이분도 이제 제가 이렇게 손님들 봤을 때는 뭐 삼재라서 힘들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기는 하는데 근데 합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하반으로 들어설수록 이분들은 그래도 숨통이 많이 트여져요. 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냥 근데 여유롭게 가주면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너무 마음만 급하게 안 먹으면? 네,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작은 것에도 그냥 만족을 하면은 그 마음이 쭉
예,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더 다른 걸 찾게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도 만족을 충분히 하셔도 되는 거니까 나쁜 띠라고 나쁜 해라고 보여지진 않는 거죠.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유기선생님 또 조심해야 되는 띠를 뽑아줬다고 해서 뽑힌 띠들이 무조건 망한다 이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조심해야 될 부분만 좀 그런 잘 조심해서 거죠. 그렇죠. 넘어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거론 안 된 그런 띠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나이별로서도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려진 띠가 이 띠들인 거죠.